네, 이번 강의에서는 거짓마침 이후의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 거짓마침으로 끝나는 2-5-1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거짓마침으로 끝내게 되면은 이거는 곡이 끝날 때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. 이게 거짓마침으로 끝나게 되면은 꼭 뒤에 그 2-5로 연결을 코드 진행이 다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반복되는 것들은 미리 적어뒀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3도 마이너스 7으로 끝난 다음에 전에 썼던 패싱 디미닛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. 여기 3도, 플랫 3도, 2도, 이렇게. 그리고, 두 번째로는, 이거를 원으로 보고, 이것으로 향하는 2-5-1을 만들어주면 또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요거를, 대리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해주면은, 오도7의 대리코드는 2도 플랫 7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대리코드는 3도 7이 되겠죠. 역시. 이렇게 2-5-1으로 연결이 되고.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더블 도미넌트를 이용해서 도미넌트 7으로 향하는 더블 도미넌트를 만들어주면 되고, 여기 앞에 이렇게 2-5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. 또그 다음으로는 얘를 더블 도미넌트에 대리코드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. 동일하게. 이 정도로, 3도 마이너스 7에서, 2-5로 가기 위한 코드 진행을 만들어줬고요. 그 다음에 3도 마이너스 7에 대신 쓸수 있는 또, 거짓마침이 있었잖아요. 일단, 마이너스 7 플랫 5. 이건 역시, 2도 마이너스 7을 1으로 보고, 2도 마이너스 7으로 향하는 2-5-1을 만들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리고 또 역시 얘를 대리코드를 이용해서 써주면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3도 마이너스 7에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또그 3도 7 경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도미넌트 모션으로 연속된 도미넌트 모션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 또그 이것의 대리코드를 또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코드 진행은 똑같죠. 그 다음에 또그 더블 도미넌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면은 도미넌트 7을 향하는 2도 7을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겠죠. 얘는 이렇게 2-5로 해주고 여긴 도미넌트 모션이 되겠죠. 또 역시 2도 7을 대리코드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형식은 똑같겠죠. 이렇게 거짓마침으로 끝났을 때 2-5로 돌아가기 위한 코드 진행을 적어봤습니다.